안녕하세요, 종동찬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와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놀러 갔을 때 맛집을 가고 싶다,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이러시면은 가장 먼저 연락을 해야 될 사람, 바로 식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주의 식신이라는 글자 자체가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식신이.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맛에 굉장히 예민해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해요. 애초에 식신들은 TV에 나오는 맛집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가 직접 먹어보고 내가 맛있다고 인정해야지 그 집을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맛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맛집은. 맛집 투어를 실패하고 싶지 않다. 그냥 식신이 있는 사람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이 식신들이 맛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을 하냐면은, 이들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거든요? 왜 만들어 먹겠어요? 내가 만들어서 먹는 게 그들이 만든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그리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해요. 식신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언가를 길러내는 힘이 있어요. 무언가를 기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직접 재배해서 먹는다고요. 만약에 내집 앞에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다. 자기가 고추든 배추든 상추든 뭐든 심어서 만들어서 재배해서 먹어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유기농만 먹으려고 해요. 그 정도로 먹는 거, 맛에 예민하다. 자, 그러면은 상관은 어떠냐? 상관도 식신하고 똑같이 일간이 생하는 기운이니까 맛집을 찾아다닐까요? 상관은 조금 달라요. 이 상관들은 식신처럼 요리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요. 물론 요리를 하긴 하죠. 하는데 간편한 것을 선호해요. 상관들은 대체적으로 간편식을 먹습니다. 뭐 레토르트 식품이라던가 뭐 인스턴트 혹은 패스트푸드를 먹어요. 딱 보니까 그냥 애들 입맛이죠. 상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소세지, 고기 반찬, 뭐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호해요. 그런 것들을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혹은 여러분들 남편이 상관이 있다, 그런 반찬을 해주시면 아주 좋아라 한다. 그리고 요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쓰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이들은. 대충 끓여 먹으면 되는, 요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상관이 있다, 그러시면은 그냥 밑간만 다 해두고 끓여서 먹어라 이래놓고 나가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엄마가 상관이 있다? 그러면은 그 엄마는 간편식을 해주는 엄마라는 소리예요.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되어 있는 요리를 사서 끓여만 줍니다. 그런 것들을 또 선호하고요. 음식에 들어가는 정성이 다르죠, 식신하고 상관들은. 자, 그러면 정제들은 어떨까요, 정제들? 제가 정제가 있는데요, 사주에. 정제들은 그냥 몸에 좋다. 그러면은 환장합니다, 거기에. 이게 아무리 맛이 없고 써도요, 그냥 한마디면 돼요. 이거 몸에 좋아. 남자한테 좋아. 이거 먹으면 밤에 힘이 넘쳐.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면은 정제들은 그래? 이러면서 쓱 가져가요. 그리고 정제 자체가 이미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 생긴 입맛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습관적으로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비타민C 같은 거 있죠? 가끔 보면은 비타민C 뭐 이런 거한 10년씩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마 정제가 발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약, 한약, 뭐 비타민, 이런 것들. 이런 영양제 같은 것, 이런 것에 굉장히 고무된다. 그래서 정제들한테는 이 집이 맛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에 좋아, 이런 것까지 얘기해주면 금상첨화예요. 반면에 편제는 정제랑은 조금 달라요. 편제는 음식이 하나의 유희처럼 돼 있어요. 유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거랑 뭔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줘야 돼요. 이를테면 술 플러스 안주, 아니면 뭐 먹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디너쇼 같은 거. 그냥 단순히 먹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게 약간 문화처럼 되어 있어요. 특별하고 재미있어야 돼요. 이게 맛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지, 모양이 이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제들은 마카롱에 환장해요. 정제들이 한약이나 보약, 영양제에 환장한다 그러면은 편제들은 마카롱 같은 거, 이쁜 케이크 같은 거, 데코레이션이 화려한 거, 맛이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 게더 중요하다. 그게 바로 편제입니다. 편제 발달에 화가 발달해 있다. 그러면은 먹으면서 TV 보는 거랑 똑같아요. TV가 주방에 있어야죠. 자, 그러면 정관은 어떨까요, 정관? 정관은 일단 TV에 나온 맛집, 유명한 곳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쪽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뭔가 대우받을 수 있고 서비스가 좋으면 거기를 최고로 칩니다. 맛도 중요한데 맛보다 더 중요한 게 서비스예요, 정관들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으면 그냥 간다. 맛과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맛집을 찾아가고 싶어요. 식신이 있는 사람과 정관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식신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곳을 추천하고요. 정관은 유명한 곳을 추천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맛은 어디가 더 있다고요? 아, 당연히 식신이 있는 사람이 추천한 곳이 더
신뢰도가 높죠. 자, 그러면은 평관은 어떨까요? 평관. 평관은 조금 특이한데, 평관은 뭐에 환장을 하느냐? 자연산에 그렇게 환장하는 게 평관들이에요. 내추럴한 거, 야생적인 거, 양식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길러진 거. 뭐 약재들도 다르다면서요. 사람이 기르면 인삼이고 사람이 안 기르면 산삼이잖아요. 그래서 내추럴한 형태의 자연에서 직접 얻은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한다, 그런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관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 자연에서 버섯을 따서 먹다가 막 병에 걸리거든요. 독버섯이랑 그냥 버섯이랑 한 끗 차이인데 그거를 구분 못하고 독버섯을 먹어요. 그러고 이제 막 실려 가는 거죠. 아, 그렇게 해야지 평관답잖아요. 평관, 일관을 극하는데 그렇게 독버섯 하나 먹고 이렇게 좀 알아봐야지. 그게 바로 평관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관이 돼 있다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평관에 살인상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조금 나아요. 왜? 독버섯인지 아닌지 공부하고 먹거든요. 근데 인성이 없으면 그냥 먹다가 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요리에는 독이 있죠. 복을 먹을 때는 내 사주에 인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고 드셔라. 내 사주에 인성이 없거나 식신이 없다, 그냥 평관만 딸랑 있다 그러면은 먹고 이렇게 복통에 시달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자연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의 입장에서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인성들은 어떨까요? 정인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거,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한식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12첩 반상 이런 거. 그래서 정인이 있는 사람들, 만약에 내 아이가 정인이 있다 그러면은 일식으로 할 거면 일식만, 한식으로 할 거면 한식만, 이렇게 통일해서 상차림을 하는 게 좋겠죠. 자, 편인은 조금 특수한데, 물론 인성이란 인성의 영역 자체가 오래된 것들을 선호한다는 소리인데, 편인들은 발효된 거, 뭐 숙성된 거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술하고도 인연이 커요. 그렇게 오래돼서 숙성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만약에 술로 얘기를 한다면은 바로 즉석에서 희석해서 만든 소주 이런 것보다 발효 소주 혹은 막걸리 이런 거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근데 편인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대체로 편식해요. 편식. 식신이 몸이 건강한 이유는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런 길러내서 직접 재배해서 먹으니까 야채, 채소 이런 거를 다 먹거든요. 근데 편인들은 도식대잖아요. 도식대다 보니까 편향되어 있습니다. 영양 섭취하는 게. 그래서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내 사주에 편인이 있다? 일단 술 조심하시고요. 너무 치우치지 않게 드셔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고기만 먹고,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채소만 먹어요. 그래서 편인들은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식친, 유기농, 웰빙, 직접 길러내서 먹는다. 채식주의자들이 많다. 맛있는 것만 찾아다닌다. 상관, 간편식, 레토르트, 패스트푸드, 애들 입맛이다. 빨리빨리 조리해서 먹는 것을 선호한다. 자, 정제는 몸에 좋으면 환장한다고요. 만약에 내가 정제한테 잘 보여야 될 일이 있다, 그냥 선물로 주시면서 아, 이거 몸에 좋은 겁니다 하면 끝나요. 편제, 편제는 일단 음식이 예뻐야 돼요. 마카롱 같은 거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예뻐 보이는 것들 선물해주면 됩니다. 정관, 정관이 있는 분한테는 이렇게 딱 모시고 가면서 아, 여기가 대통령들이 이렇게 왔다 간 곳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돼요. 유명한 곳입니다. 아니면은 호텔 같은 데서 서비스 받으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이면 돼요. 자, 평관은, 평관 편인들은요 그냥 담금주 하나 주시면 돼요. 시간이 오래된 담금주 같은 거, 아니면 와인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 지나서 숙성이 되고 맛이 승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편인과 평관이 있는 사람들이 인연이 크다. 정인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이 음식을 선물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역사가 깊고 유서 깊은지를 설명하시면 돼요. 가문 대대로 이것만 제조했습니다. 뭐 김치를 선물하면서 이 김치는 장인이 만든 3대째 내려오는 장인의 솜씨로 만들어진 김치입니다. 그런 정통성을 강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같은 때 선물 세트 막 돌리죠. 참치 세트 이런 거. 그런 거는 상관들이나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식신이 있는 사람, 정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참치 세트 돌리지 마세요. 그냥 인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